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C컬펌 할 거예요. 그런데 염색으로 인한 손상이 심한 머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아쿠아프레틴 A로 샴푸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분 방치했겠죠? 그래서 경화도 풀어주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더 손상이 더 정확하게 네, 굉장히 손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피카의 C라인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상이 많은 부분은 C3에도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을 거고요. 또 요 부분에 보시면 버진 쪽에는 제가 C1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 지금부터 약 도포할게요. 저희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냥 원장님들이 저주모발 상태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저는 또 한 판날 안에서도 우리가 손상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손상된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이렇게 도포를 하시는 거고요. 자, 건강한 부분에는 C1하고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경계선이 있겠죠. 거기까지 빗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빗질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열처리하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나왔는데도 어때요? 요만큼의 리치만큼의 리치가 생겨야 되는데 2배 이상 늘어났죠? 자, 손상이 있지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환원제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원장님들은 뭐 10분이고 20분을 더 두실 거예요. 그러면 환원제는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그냥 계속 두시면 어때요? 머리만 데미지만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0분 뒤에 저는 신선한 약을 재도포할 거예요. 그런데 환원제가 높은, 그러니까 pH가 높은 pH 9.5짜리예요. C1. 그래서 피카의 C1 미친 연화라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C1에다가 저는 파워하고 지금 오일하고 해서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 환원제가 부족한데 연화가 약간 덜 됐는데 그냥 시간 타임을 더 두는 것보다 저는 앞전에 도포했던 이 펌제를 자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pH 9.5짜리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해서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통통해졌어요. 순간에 통통해지면서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게 손상이 됐다면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짱짱합니다. 자, 5분 방치하고 깨끗하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5분 방치한 후에 자, 3차 저희들 트리플 연화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네, 머리도 굉장히 통통해지면서 네, 어때요?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차 트리플 연화까지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저희 그 폴리필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자 깨끗이 헹궈냈어요. 그리고 물기를 이렇게 꼭 짜주세요. 네, 꼭 짜주신 다음에 타올을 이렇게 받쳐두시고요. 자, 저희 리페어 크림이라 해서 폴리를 분사할게요.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많이 분사를 해주세요. 손상이 심한 부분에 그 다음에 자 빗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5번 이상 빗질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피카의 제품들은요 빗질을 많이 해주셔야 얘가 모수지를 따라서 많이 듬뿍듬뿍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필 마스크 네 필이에요. 필 한번 또 도포해 줄게요. 이렇게 손상이 많은 부분만 좀 많이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도포하신 다음에 자 빗질을 해주시는데 네, 골고루 살포시 네, 이렇게
이렇게 팍팍팍팍 이러면 이렇게 아프겠죠? 그냥 이렇게 살살살 마사지 하듯이. 네, 그러면 고객님도 간질간질해서 잠도 잘 주무세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이상씩 빗질을 골고루 이렇게 해주세요.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예, 마스크예요. 자, 3번.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친구도 골고루 이렇게 도포 하셔가지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빗질을 골고루 해주세요. 예. 자, 이렇게 15번 이상 이렇게 해서 살포시 네, 빗질 잘 되죠. 네, 건강하게 잘 되겠죠. 네, 자, 또 4번 마스크 오일 들어가겠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이에요. 이 친구도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살포시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고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저희들 연화가 잘 됐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죠. 자, 피카의 유명한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볼게요. 자, 연화가 섰죠. 그럼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단발머리에 있어서 시컬펌을 한다면 뿌리에 볼륨을 굉장히 많이 줘야 그게 더 포인트가 되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컬 단발의 시컬펌의 포인트는 뿌리예요. 뿌리인데, 자, 피카의 그 유명한 억지로 뿌리를 살리려는 것보다 내 두상에 맞춰서 그대로 이 각도 그냥 판넬 그대로 들어주셔서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13mm 그대로. 자,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5도에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90도에서 하나, 둘, 셋. 됐죠?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6mm, 피카의 16mm, 그 판넬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90도에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런데 이 두상의 굴곡에 따라서 뿌리가 산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컬펌을 할 건데요. 자, 세 파팅으로 날아서 일단 우측 파트부터 할게요. 우측 파트에 자,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첫 번째 판넬, 자, 피카는 제가 봉이 길다 했어요. 그리고 너무 편한 게 봉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자, 지금은 19mm에요. 19mm. 자, 이렇게 수분 조절 끝까지 해주시고요. 자, 넣으신 다음에, 시컬 펌이니까, 네, 여기서는 약간 제가 히든 펌 약간 느낌도 나게 하고 싶어서, 커트는 제가 약간 앞쪽을 길게 했어요. 네,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요 뜸이, 한뜸 날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렇게 와인딩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펼쳐서, 네. 자, 내 앞으로 놓으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제가 지금 피카에 22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저희가 시컬펌 하시면서 피카에 이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뜸 정도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빠져나오는 게 쉬워요. 머리카락을 빗사이 속으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싹싹싹 하고 튀어 올라와요.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 윤기가 올라온다는 거는 온도하고 습도하고 전부 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예, 벌써 건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놓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에 자 19mm예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우리 지금 단발머리 C컬펌을 할 거예요. 자, 조금 강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19mm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니까 어때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오죠? 네. 자, 이 부분이 그 잘 건조가 안 되고 있으면 예, 올라오면서 잘 안 올라오고 아이롱은 뒤틀려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싹싹싹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펼치시면 돼요. 벌써 다 건조가 됐습니다. 누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또 22mm 두 번째 판넬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머리카락이 잘 튀어 올라와요. 네. C컬펌, 네, 이 피카이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 부분이 건조가 되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쉽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된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돼요? 열의 면적을 피카이 열, 이 롤에, 그러니까 본체에, 아이롱에 열을 활용해서 빨리 건조가 되도록. 네, 벌써 건조가 됐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이에요. 첫 번째 판넬. 자, 이 부분은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넓으니까 되게 좋죠? 네. 자, 저는 피카이 롱 아이롱 만나고 나서요. 굉장히 빠르게 아이롱 펌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미친 연하라 그래서 또 스피드하게 우리가 전처리 없이 할 수 있는 연화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빠르고 재미가 있습니다. 네, 저희 샵의 그 주 매뉴얼이 이 열펌 아이롱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넬 뺐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도 저는 19mm로 할게요. 19mm. 자, 여기서 네. 네, 쉽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네. 쉬워요. 원장님들도 잘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일주일만 파고들어서 열심히 아이롱 돌리시면 누구나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파트의 세 번째 판넬도 자, 저는 19mm로 할게요. 네. 자. 윤기도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아이롱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이롱 어렵지 않고요. 또 우리 피카이 롱 아이롱은 자, 이게 기르니까 굉장히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원장님들 손목이나 손가락에 무리가 없어요. 자,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이 백파트는 피카이 22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판넬이에요. 벌써 다, 저 와인딩 다 끝났어요. 네. 너무 쉽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쭉쭉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뒤에 하나, 둘, 셋, 네 개, 여덟 개죠? 아홉,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네, 제가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예. 자, 또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 보시면 굉장히 많이 살아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또 예쁘게 드라이해서 예쁘게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러 볼게요.
쭉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럭셔리하죠?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면서 예, 너무 아름답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피카하고 열펌을 하시면 이렇게 재미나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